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이런 아주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이런 놀라운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 앞으로는 더 놀라워질 겁니다. 뭐냐면, 양자역, 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중력, 그러면, 중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땡기는 힘. 예. 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지구가 땡긴다. 사과를 지구가 땡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이제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고전물리학이라고 가르쳐요. 이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어. 땡기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시간과 공간이 왜곡돼서 그렇다. 이상한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정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그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러면 세포의 성질이나 그 어떤 능력은, 그 성능이라 그러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세포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포 한개한 개를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도 뭐에 의하여 작동을 해요? 깔려있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요. 우리 세포도 그런 컴퓨터처럼 그 하나하나의 세포에 그 작동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려면, 여러분을 잠을 재우는 프로그램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불면증이다. 그러면, 불면증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어떤 병이냐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 안 하는 병이야.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라는, 병은, 우리를 잠재우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재우? 우리 뇌세포에 잠을 재울 수 있는, 우리가 잠을 잘수 있도록 하는 수면 물질이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그래. 즉,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수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면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게 안 돼. 안 돼요. 잘 되다가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 예. 그러면
불면증에 걸려. 우울증도 마찬가지. 예. 우리 뇌 세포 안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내 세포 안에 있어.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자,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겨요. 그럼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달라. 정상세포가 변질된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럼 뭐가 변질됐냐? 정상세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잘해. 그런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아무 작동도 못해. 변질이 돼버렸어. 간세포가,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간암세포가 되는데, 간세포가 본래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해독기, 해독.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해독작용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면, 술이라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술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다른 여러 오염 물질들을 해독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간세포 속에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다 변질이 되면 간세포가 변질이 돼서 간암세포가 돼요. 그러면 그 간암세포는 아무 작용도 못해. 자,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꼴불견, 아주 크기도 더 크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암세포가 돼버려요. 이런 암세포가 되면, 여러분 몸 안에는 이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예.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은 다 컴퓨터야. 그래서 각각 각 컴퓨터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놀라워요. 다 달라.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컴퓨터들도 있어. 이런 세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세포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요. 우리 몸 각, 여러, 온 몸 각 처에 퍼져 있던 저 세포들이 저 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즉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저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불러요. T세포들이 쫙 암세포 있는 쪽으로 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저 T세포들이 저 발바닥에도 가 있고, 예. 여러분, 임파선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T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들이에요. 그리고 피 속에도 있고. 그런데, 내 유방에 암세포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 암세포들이 매일매일 생기는데, 어느 구석에, 내 유방, 왼쪽 유방 이쪽 밑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혹시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로 갑니다. 정신병원으로. 우린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찾아가요. 그것도 희한하지 않아요? 찾아가요. 그, 내 T세포가 내 암세포를 찾아가도 나는 알아, 몰라? 몰라요. 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알고 보면 우린 바보야. 내 몸에서 내 몸을 구성하고, 내 세포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 몸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나는 모르게 작동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희한하게 암세포 있는 대로 쫙 몰려들어. 왜 몰려들까? 이 T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깔려있어. 자, 여러분, 멋지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뭘로 작동하고 있어?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어. 여러분,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세포 안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그런 프로그램이란 것은 미리 뭐예요? 미리 어떤 기계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일까를 어떻게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면 내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인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우연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누군가가요. 모든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만 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제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건 저는 알아, 몰라.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제 T세포는 지금 어떻게? 네, 내 암세포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암세포 죽이는 항암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해. 즉, 다시 말하면 이 T세포 속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지금 이 T세포가 가장 이 암세포에 근접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집니다. 예.
왜 이렇게 길쭉 넓적해졌냐 하면, 이 T세포 안에 유전자 이게 그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T세포들은 왜 암세포로 접근을 해왔어요? 이동을 해왔어. 죽이려고. 그렇죠?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착 켜져요. 켜지면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를 조금, 우리가 유식하게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그래. 유전자 발현이라고. 영어로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gene expression이라고 그래. 멋있죠, 그렇죠.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져요. 켜졌다가도 어떻게?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꺼져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T세포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저렇게 할 수도 없어. 이 유전자를 연구해보면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 몸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 놀라운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환자가 돼. 문제는 이겁니다. 왜 저런 놀라운 일들이 내 몸 안에서는 안 일어나게 됐냐? 자, 내가 잠 잘 잤다고? 그렇죠? 그런데 불면증이 됐어. 그렇다면, 이 잠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생산한 이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작동을 안 해. 발현을 안 해. 안 켜져. 왜?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자,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 파란색 유전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행복 프로그램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잘 웃고, 박수도 잘 치고, 잠도 잘 자고, 그러던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이 유전자가 안 켜져. 안 켜지면 뭐가 생산이 안 돼? 네, 엔도르핀이 생산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밌다고 웃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안 재밌어. 나는 안 웃어. 나는 웃고 싶어. 근데 안 돼. 자,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고 일컫는 우울증이나 몸의 병이라고 일컫는 암이나 다 모든 병이 다 무엇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자, 모든 병은 유전자에 생긴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 병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인데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낫는 거예요. 즉 불면증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그럼 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게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다고. 유전자는 뭘 변해.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 고칠 생각은 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 고칠 생각은 할 수가 없었지. 없고. 어떤 생각밖에 못해요. 자, 이 불면증 치료하자. 암 치료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암 죽이는 물질을 약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잠 못 잔다면 뭐예요? 잠 오게 하는 수면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물질로 치료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약물이라고 그래. 화학 물질.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야. 그것이 공황장애건 우울증이건 불면증이건 암이건 당뇨병이건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 유전자가 왜 문제가 됐는지, 왜 변질이 됐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병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아, 내 유전자가 왜 이렇게 작동 불가능하게 됐을까? 그 자체를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수술해서 떼내버리면 돼. 그러나 아무 여러분이 그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은 아직도 뭐예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수술해서 떼내버려도 약으로 치료해도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유전자는 또 변질될 것이고 그러면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치료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병, 당뇨병이라는 병도 약물로 치료하려면 암도 마찬가지, 약물로 치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혈압약 먹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약으로는 고혈압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고혈압에 걸리게 된 유전자 변질이 회복될 수도 없다. 왜? 유전자 변질의 근본적 원인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약으로, 특히 뭐 당뇨, 고혈압,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건 다 약이에요. 약이지. 그 약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변질된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를 작동하게 할 수는 그런 거 해주는 약이란 건 없어요. 그런 게 해주는 수술이란 것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은 이번에 여기 잘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맨 첫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쳤어요. 그렇죠. 박수 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무슨 얼굴이에요? 행복한 얼굴이야. 기쁜 얼굴이 됐어. 무슨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이요?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어. 제가 뭐라 그랬는데? 네. 유전자를 회복, 작동케 하는 그런 치료를 처음으로 뭐예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 유전자는, 자, 이제 여러분 뭘 배웠어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우울증이 걸렸다면, 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내가 불면증이 걸렸다면, 또는 이제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공황장애가 걸렸다면, 내 T세포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면, 이게 왜 꺼진지를 어떻게 해요? 알면,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이 유전자는 켜질 수가 있고 나.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뭐 하면? 알면 박수 칠 힘이 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박수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도 계십니다. 우울증이 나 그럴까 봐. 그분들도, 아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웃어보자 하고 노래 부를 때, 나도 저렇게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우울증은 어떻게? 가버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지게 하는 뭐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네.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켜줘야지. 켜지도록 하자. 그런데 이 꺼졌던 것이 켜지려면, 여러분, 켜지려면 어떤 놀라운 뭐가 필요해요? 이 유전자를 켜지고 꺼지게 조절할 수 있는 뭐? 힘. 힘.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질병의 회복은 물질로, 약으로, 수술로,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유전자는 어떤 에너지로 움직여요. 그 어떤 힘이 들어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또 켜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꺼지고 이 유전자가 기가 막히게 조절이 돼요. 이 조절력, 유전자가 유전자를 조절시키는 조절력.
이 조절력, 이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완전히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잘 조절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여기 오셨다는 것은 유전자 조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한말순 여사님이 지금 와 계신데, 이분은 유전자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유전자 조절이 안 되냐면, 이 T세포,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나 어떤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거를 죽여야 될 T세포가 이게 살짝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암세포도 죽이고 있지만, 뭐까지 죽이느냐 하면, 나까지 죽이는, 나의 정상적인 귀중한 다른 세포들도 죽이는 이상한 성질을 가지는 T세포로 변했어요. 어느 세포를 공격하고 있었냐면, 자기 폐. 폐 세포를 공격하니까 폐 세포가 자꾸 죽어. 그럼 폐 세포가 자꾸 죽으면 어떻게 돼? 무슨 세포든지 정상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세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에 공간이 뭐가 되냐면 섬유화돼. 섬유화된다는 말은 섬유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 폐세포가 차지했던 그 공간에 섬유질, 즉, 흉터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폐가 자꾸 자기 자신의 T세포가 와서 이 폐세포를 자꾸 죽여가지고 폐 속에 흉터를 여기저기 많이 만드니까 공기를 교환할 수 있는 그 폐세포가 어떻게 자꾸 망가져서 공기 교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숨차죠. 조금만 빨리 그래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기에 6월 2일 날, 지난달 6월 2일 날,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T세포가, 우리 한여사님의 T세포가,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폐세포를, 이제 옛날처럼 공격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유전 T세포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왔게? 세상에 며칠 만이죠?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산소호흡기 바이바이 했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어요. 그 새로운 학문을 무슨 학문이라고 부르냐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Epigenetics. Epigenetics. 옛날에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화,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다. 유전자는 어떻게 결정될 뿐이다?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일단 태어나면 유전자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 그 당시에는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피제네틱스는 현대의학의 양자역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 의학은 고전의학, 뉴턴의학이고 고전물리학, 이제 지금 새롭게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 타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유전자는,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해야죠.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줄로 알았으니까. 한번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거는 나의 운명이야. 그렇죠?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유전자도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가 데스티니, 운명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야. 유전자 변, 여러분의 암 유전자도 변하게 안 변하게? 변해.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울증으로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켜질 수 있다. 자, 암 환자들의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암 환자가 돼. 못 죽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 유전자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작동시키면 켜주면 돼. 자, 꺼진 것을 켜줄 수 있다. 자, 우리가 꺼진 것을 켜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예. 네. 자, 지금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은 어디까지 발전했냐고 하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가 있고, 세포막. 그 다음에 이게 세포핵이에요. 이 세포핵을 구멍을,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 같죠, 그렇죠? 요거를 가위로 잘라보면, 요런 게 나와요. 실뭉치 같은 게 나와. 실뭉치. 이 실뭉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불러요. 요게 실이에요. 요게 유전자고, 이 유전자라는 실이 뭉쳐져 있는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23. 그 23개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다,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를 치면 하드 드라이브로 보면 돼. 하드. 하드가 23개나 있어. 그래서 약 2만 종류의 각종 프로그램이 유전자로 깔려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염색체가 이제 유전자라는 실뭉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뭐예요? 방금 본 염색체예요. 이 23개. 자, 이 염색체를 서서히 확대해 보겠습니다. 실 나왔죠? 네, 유전자 나왔어.
자, 유전자가 활짝 켜졌어요. 켜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칩시다. 치면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면서 이미 생겨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활발하게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다.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네, 몰라. 우리, 하여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건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초자연적.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초자연적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라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역학은 무슨 뭘 공부하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공부인데 그게 역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양자역학으로 다 노벨상 받고 있어요. 이건 아직도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증명이 돼.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은 어떤 학문이냐고 물으신다면 양자역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 아주 빛나는 공을 세운 파인만이라는 그런 위대한 학자도 뭐라 그러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즉 이해했, 아 이게 양자역학이로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쳐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돼요? 양자역학은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 희한하다.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유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다면 그게 초자연적인 어떤 양자역학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다가 암세포가 다 죽었다.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켜진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꺼져야 돼. 그렇죠? 그럼 꺼져야 되겠죠? 쓸데없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그 켜진 유전자가 꺼지려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색 어떤 물질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판처럼 생긴 이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이 유전자 실이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있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에요. 왜 특별한 부분이냐면 이 감겨있는 부분에 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그런데 그 스위치를 뭐가 와서
뭐가 와서 이 켜진 유전자를 이 얘가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 얘는 이제 스위치 그냥 거의 다 왔네요. 와서 그럼 이제 얘도 가고 아마 여러 개 그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를 끌어올 거예요. 숫자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겠죠? 이게 다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스위치로 향하여. 스위치에 다 올라붙죠? 그렇죠? 다 스위치 올라붙었죠, 이제? 스위치 눌렀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요. 꺼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저렇게 노란색 물질을 어떤 목표로 향하여, 정해진 목표로 향하여 이동시키는 희한한 힘. 몰라요. 아마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는 앞으로 설명이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이런 희한한 힘이 존재하고 있어. 예. 신비로운 힘이야. 이 힘으로 이 노란색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르는데 이 메틸기를 움직여서 이동시켜서 정확하게 그 스위치 있는 대로 딱 갖다 붙여요. 그러면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꺼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 다 죽었을 때는 이렇게 꺼져서 유전자가 쉬어요. 그러다가 또 한 30분, 또 한 시간 후에 다시 암세포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암세포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스위치를 다시 켜줘야지. 켜지려면 어떻게 할까? 꺼지게 한 저 며칠기가, 며칠기를 떼내야 돼. 자. 지금 암세포가 또 생겼어. 한 시간 후에. 그러면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생겼다, 안 생겼다를 어떻게 아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는지. 지금 이제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 왜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켜진 유전자를 꺼버린 이 며칠기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나가야죠.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되겠네? 나는 알아, 몰라. 몰라요. 야. 자. 암세포가 또 생겼다. 유전자 켜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쫙 떨어져 나오고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이 물질이 와서 이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예 네.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유전자는 또 꺼진다. 요게 잘 돼야 돼. 지금 암 환자의 몸에서는 요게 잘 뭐요? 안 되고 있다.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그 신기한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작동하지를 이 유전자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해. 그래서 켜져야 될 때도 안 켜지고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이 우리 한여사님이 왜 그렇게 유전자가 빨리 정상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된 걸 알려면은 여러분 잘 관찰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을. 아하, 저래서 저렇게 빨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구나.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또. 아시겠죠? 우리 신영옥 씨는 그동안, 예? 예. 더 예뻐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 췌장암 말기.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 힘의 문제야. 이 조절력의 문제. 이 신비로운, 놀라운 힘이 옛날에는 작동을 못했다. 그 힘은 우리를, 우리의 뭐를 유지시키는 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힘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유전자는 더 이상 조절될 수 없고, 유전자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불러. 그 생명력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부른다면 그거를 생기라고 불러. 생기의 문제. 예. 그래서, 그러고 보면 어때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병드는 사람은 어떻게 들죠? 그러면 기가, 생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 그래서 옛날에 암세포 잘 죽일 수 있던 사람이 뭐 막혀 죽겠네? 기가 막혀 죽겠네.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기를 막혀 할까? 막히게 할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뉴 스타트는 그런 물질적 또는 수술적, 수술적이라면 물리적이죠. 화학적, 과학 물질적 그건 약이고, 또는 물리적,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 그것도 물리적 방사선을 이용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렇죠? 자, 여기서는 무슨 치료가 시작된다? 에너지 치료. 그 에너지는 물리적 무슨 방사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에너지. 그 희한한 에너지. 생기라는 에너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내가 병이 들면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 그 힘은 무슨 힘이라고 부르게 돼? 환자에게는 생명력이 무슨 힘? 자연 치유력이 돼. 치유력. 그렇죠. 나를 치유시켜서 내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존재한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결국 그 어떤 그 생기가, 생기라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이런 며칠기의 이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이해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양자역학적 차원의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다. 그 에너지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끝날 때가 되면 아마 지금 최고의 양자역학자가 되어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의 정체를 여러분이 와 그러네. 그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이야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도 뭐요? 날 수 있겠네.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왜 올라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 순간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 노란색 물질로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적, 지유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이제,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이 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뉴스타트는 막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의학이다, 물질의 약물의 의학, 그런 물리적 수술, 방사선, 그런 물리적 그런 힘들은 하나도 신비롭지 않아요. 그런 물질들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부작용밖에 없어. 그러나 이 에너지는, 이 생기라는 에너지는, 그 생기의 에너지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놀랍게, 현대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폐섬유화증 안 났습니다. 불치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는 뭐예요? 안 나요. 우리 폐섬유화증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껏 하는 치료가 뭐게? 약을 써요. 어떤 약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 여사님의 T세포 자체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T세포가 쓸데없이 자기 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사들이 알게 모르게 알아요. 그럼 의사들이 지금 현재 물리화학적 치료로는 어떻게, 무슨 치료를 했게?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그럽니다. 그게 현대의학의 현실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상한 그 에너지 차원을 받아들이고 있지를 거부합니다. 그 존재를, 그런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해서. 우리 단어로는 존재해. 생기. 존재해요, 네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그런 에너지. 똑똑할수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에너지. 근데 그건 존재해요. 그 에너지에 대하여, 그 생기라는 에너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더 깊이 이해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 아하, 이 생기라는 이런, 우리의 생명에 관여하고 있는 놀라운 에너지야.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건 저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요. 설명 못하면은 설명은 안 되지만 존재하기는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그 생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면서 야 이제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그렇지. 어느 날 양자 역학자들이 이런 에너지의 정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은 모르는데 유전자는 알아. 그렇죠. 뭐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며칠기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며칠기가 알고 있을까? 아니죠. 그건 누군가가 기발한 프로그램이 짜졌어.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 신비로운,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밀스러워. 그런데 누구의 비밀인 것 같다? 신의 비밀인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기를 파고 들어가면 신이 나타납니다. 아 역시 신의 비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다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내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환자가 되면 나를 치유해주는 그 치유력. 그것은 존재한다. 이제 앞으로, 양자 역학이 이제 더 깊이 발전되면 충분히 이런 또 아마 수학 공식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수학 공식 가지고는 너무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단순할 수도 있어.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회복, 병든 유전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에, 여기 나와요.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첫째, 그래. 이런 생기라는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하구나. 그렇다면 그 생기를 내가 인정을 하자. 그 생기를,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생기라는 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생기에 따른 유익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생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거부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첫째, 믿어야 돼. 아, 그렇구나. 존재하구나. 딱 믿을 때 생기가 내 유전자에 쫙 도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생기라는 힘은 내가 믿음.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낳는다. 그 믿음. 그렇게 생기도 모르고 믿었던 사람이 있어. 그게 아마, 그렇죠. 박진영, 우리 엄마예요. 예? 예? 아, 직원, 직원. 예, 직원. 그래서, 자, 그래서 왜 믿는다는 게 중요하냐? 믿는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그 생기를 원해야 돼. 그렇죠. 자, 그 생기가 탁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아,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도 선택이에요. 그래, 나는, 내가 틀림없이 날 수 있다고 믿자라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렇게 구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놔도 우린 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선택합니다. 아, 암에 걸렸구나.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래. 나를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래. 꼴보기 싫어. 나는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선택하면 급격하게 악화돼요. 그래서 왜 암 환자가 내 마음의 어떤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는데 나는 박수를 안 친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요? 아, 나는 안 칠래. 니네들은 좋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으로. 자, 내 유전자가 많이 꺼졌구나. 나는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내 유전자가 너무 많이 꺼져서, 이 사람은 박수를 치는데 나는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생기가 어떻게 없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박수가 치고 싶지를 않지만은 나는 뭐요? 그래도 박수를 치기 시작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암이 날 수 있다. 라고,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내 마음 속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선택 또는 결심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데 큰 동기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 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칠 때는 나도 모르게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박수를 아무렇게나 치지 않잖아요. 언제만 쳐요? 기뻐졌을 때만 쳐요. 기쁘면 쳐. 그러니까 이게 기쁘면 친다는 것은 완전히 뭐화돼 있어, 지금. 습관화돼 있어. 기쁘면 쳐요. 기쁠 때마다 쳐.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그 습관은 뭐를 일으킬 수 있다?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기쁘면 엔돌핀이 나와서 쳤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예요? 안 기쁜데,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 아직도. 엔돌핀 유전자가 아직도 꺼져 있어. 그러나, 기쁜 것처럼 내가 뭐를 하면? 행동을 하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엔돌핀 유전자 안에 있다가, 별로 박수 칠 일도 없는데?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예요? 박수를? 저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후닥닥 놀래가지고, 뭐, 웃을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럼 부족하죠. 그거를 조건 반사라 그래. 유전자는 조건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웃어도 많이 웃으시고, 박수 치고, 아직도 박수 치고는 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 예. 네. 일단 박수부터 치고 보자. 예. 네. 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기를 받을 때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았다는 겁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기가 생기를 조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알아야 돼.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생기가 안 와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때 생기가 팍 들어와요. 들어오면 알았다. 아, 알았다. 딱 하면 유전자가 25% 정도 켜져. 그 다음에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알았다 해도 25% 켜져. 그 다음에 박수를 치면 알았다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25%는 너무 약해요. 켜졌다가 금방 꺼져.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도 마음뿐이라 그랬잖아요. 켜질라 그랬다가 또 꺼져버려. 그런데 이제 박수라도 치기로 선택을 하면 박수 할 때는 50% 켜져요. 네. 그 조건 반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 그다음에 박수를 더 세게, 강한 박수. 그냥 살살 치는 박수가 아니고, 이야! 하고 강하게 박수 치면 이게 75% 켜져. 그 다음에 뭐 하면? 함성을 지르면 조건 반사가 100% 일어나요. 활짝 켜져요. 여러분,
함성으로 100% 지금 한번 켜 봅시다. 보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웃고, 다른 사람들도 뭐요? 웃기고, 그래서 그 주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아주 밝게 만들고 생기가 넘치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맨 앞줄에 앉는다는 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경원님은 간이 만성 간염, B형 간염으로 말미암아 간경화가 되고 그 간경화로 말미암아 간암이 생겨서 간 이식 수술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 판정을 받고 간 이식 그거 참 한심한 일이에요. 간 이식만 딱 끝나고 나면 막 반짝하고 다 좋아졌다. 간 이식 받아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식받은 간도 금방 간염에 걸리고 또 같은 경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남아있던 암세포들도 또 새로 이식된 간 속으로 들어가서 또 간암이 발생하고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기가 넘치게 됐어. 예. 되면서, 여러분, 이제 간 이식 수술은 필요가 없어졌고, 그동안 3, 40년 동안 알아왔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항체가 생겨버렸고.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확실하게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돼. 그러면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와! 우후! 와서. 와, 우리 박근영. 이거 박수 쳤어. 아니요. 정말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잘 부탁을 제가 특별히 받은 사람,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 저는 박수 안 치면 어떡할까. 하여튼 저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첫 걸음을 보니까, 제 마음 속에도 뭐예요? 야!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되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생기를 받자 합니다. 시작. 생기를 받자. 화이팅. 야, 그렇죠. 그래서 생기 넘치는 이 뉴스타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